모바일과 함께하는 아미고 TV 시즌 4! 둘, 셋! 원하우스 1! 안녕하세요, 원하우스입니다! 저희가 또 네, 두 번째 출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두 번째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재밌지 않을까요? 또 니엘군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첫 출연이잖아요. 이번 처음입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완전 제대로 잘 놀다 가고 싶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미고 TV 공식 코너 워너블을 위한 팬서비스 타임. 네, 팬분들이 워너원에게 바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던데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윤선님께서 워너원 잠버릇이 뭐예요? 잠버릇? 잠버릇이는 뭐 지훈이 형 눈 뜨고 자잖아요. 맞아. 저는 지훈이가 안 자는 줄 알고 지훈이랑 대화한 적이. 아 진짜로 지훈이랑 계속 얘기했는데 지훈이가 안만 듣고 그냥. 네, 약간 번외 편인데 저희 강아지 맥스도 눈을 뜨고 자요. 아 진짜? 아 진짜요? 되게 놀랐어요. 그럼 둘이 같이 잘 때 둘 다 이러고 같이 이렇게 눈 뜨고 자가지고 가끔 대화하고 그래요. 그림 예쁘겠다. 대휘도 저번에 자는데 대휘랑 방 쓰는데 진짜 대휘가 이렇게 있다가 너 이상한 사람 만들어. 아 진짜로? 나 진짜로? 없는데. 진짜로? 또 윤 과장님 나오셨다. 아니 윤 과장님 아니 진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무슨 소리야 진짜 이러 진짜 이러더니 막 이렇게까지 웃었어. 근데 대인은 진짜 약간 이럴 만한 게 얼마 전에 원래 사람이 보통 일어나면은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서 막 보통 막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위가 자고 바로 일어나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맞아 진짜 막 갑자기 혼자 막 음악 틀고 갑자기 일어난 지 3초 됐는데 춤에도 열정이 가득한 거죠. 그래요. 제가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지민님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멤버들끼리 네. 유닛곡 한번 이렇게 체인지 해가지고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아 유닛곡을 바꿔서. 아 서로 바꿔서 유닛곡을. 형이 랩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랩? 궁금했어요. 단일 랩 파트가 뭐였지? 뒷바퀴 배출로 어스키진. 아. 요. 뒷바퀴 배출로 어스키진. 하루의 교훈을 얻게 됐지 미니멀 리즘널 얻게 됐지 여백의 미어 오버페이스 어느새 질 무렵 맞잖아 안무 이거 아닌가? 맞잖아 나 이거 되게 감명 있게 봤거든 오버페이스 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거 이런 춤이 있었구나 김현선님께서 워너블에게 워너원은 이제 뭐라고 불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지 멤버들 어때요? 지성이 형은 어떤 별명 있죠? 막 저는 제일 좋은 거 그래도 우리원 우리원 형을 부를 때 우리원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아니 우리 워너원 부를 때 워너원 부를 때 우리원 저도 좋은 거 같아요 네. 대위는요? 저는 대위라고 부르실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저일 때가 가장 좋아요. 대위! 대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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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너무 놀리는 것 같다. 대위! 너무 놀리는 것 같다. 아, 좋다며! 아, 너무 좋네요. 대위! 감사합니다. 관린군은? 저는 이관리. 이관리! 좋아요? 성우 형 뭐 좋아하는데? 저요? 전 다 좋죠. 하여정, 하구름. 저는 구름으로 할게요. 구름. 와 상상도 못했다. 와, 저 제대로 먹었어요. 와 역시. 네 지금까지 팬들을 위한 리퀘스트 타임이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워너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코너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Let's go. 뭐 뿅 해야 돼? 뭐라고 긴장되냐 이게? 그러니까. 심장이 자꾸 멎을 듯해 어쩐지 오늘 너를 원해 나 익숙함보단 설레임이 더 커 이런저런 말로 설명하지 않게 혹시나만 놀라 보이지 않을까봐
뭐야? 저게 뭐야? 우와. 저게 뭐야? 뭐예요? 막 말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 구매랑 구매랑 아침에 눈 뜨기 시작할 때부터 너만 생각하는 마음이 벅차. 이게 뭐지? 소파즈! 소파즈인데 소파즈. 소파즈가 뭐예요? 그 너네 소파 뭐 소파 어? 어? 댕댕즈! 소파 소파즈 소파 아니야? 아닌가? 아 하나씩 맞히는 게요? 구매랑 구매랑 이거 모르겠다. 부부즈! 부부마? 모르겠어. 이거 사실 춤 안 춰도 못 하자. 뭐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뭐지? 뭔 말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와, 좀 부지. 부부즈는 뭐야? 선배님 중에 이제 윤승환 선배님이랑 김무열 선배님이 내가 김무열 선배님을 닮았고 또 윤승환 선배님 닮아서 그 둘이 부부 같다고 해서 부부즈. 댕댕즈는? 댕댕즈는 저희 둘이에요. 어, 우리요? 네. 내가 김댕이었어? 네. 댕댕이에요. 너 나 고양인데 나? 투썸파 투썸즈? 처음 들었는데? 너네 투썸즈 갔었어? 좋아하죠. 짝 사랑즈. 아 재환이가 되게 딱 짝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 이 형이 날 짝사랑해요? 금지 초문인데 누구를? 윤지박지네 윤지박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뭐야? 윤지성 박지훈 윤지박지. 와 근데 이런 별명들을 짓는 게 저 워너브는 천재 같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잘생긴 민현이부터 하자. 즐겨. 네. 와우. 박수. 찍어보고 싶은 CF는? 자동차. 괜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멤버는? 화성훈. 와. 최근 가장 미안했던 멤버는? 너무 어렵다 질문. 아 미안한 멤버 없지. 항상 미안이 잘하는데. 잘해줘가지고. 잘해야 돼 더. 없다. 최근 내가 검색한 검색어는? 홍민현. 나는 멤버들의 전화번호를 외웠다 못 외웠다. 못 외웠다. 어? 이거 어떻게 외워? 난 예전부터 난 못 외워. 나의 편의점 최애 음식은? 과일, 바나나. 팬사인회에서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악수.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홍민현. 최근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닭가슴살. 닭가슴살 쉐이크. 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은? 눈 감기. 요즘 나의 버릇은? 앞머리 만지기. 앞머리가 없어서. 앞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만져요? 활동명을 새로 짓는다면? 아니 우진이 형 거짓말 했다고 하는데? 미안한 멤버 없다 했는데 아,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어? 왜요? 제가 그때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언제 갈까? 언제 갈까? 10시? 오케이 형 예매할게 했는데 미안 형. 근데 그거는 너 말고도 평소에 너무 많아서 내가 더 많아요. 관리는 나한테 엄청 많지. 한 100번 있을 거예요 형. 같이 운동하자고 하는데 시작! 나와 취향이 가장 비슷한 멤버는? 황민현. 나의 본관은? 진주하.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 고구마 하나, 둘, 셋. 닭가슴살. 활동명을 새로 짓는다면? 워너블. 오. 자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라면. 메이크업을 잘하는 멤버는? 대위. 멤버들 중 첫인상이 제일 좋았던 사람은? 아! 엄성우! 알람을 듣고 바로 일어난 편입니까? 무시하고 자는 편입니까? 바로 일어나. 에이. 호텔에서 나의 최애 룸메이트는? 황민현. 인정. 형 거짓말 있어요. 형 거짓말 있어요. 왜? 알람 듣고 안 일어나잖아요. 무슨 소리야. 바로 일어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바로 일어나요. 네네. 근데 민현이도 바로 일어나요. 네. 그렇지만 민현이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을 가니까 내가 못 쓰잖아. 그럼 어떻게 누워 있어야지. 그 별 수 없지 뭐. 그럼. 네. 오케이 다음 옹성우 씨. 옹성우 씨. 시작. 꼭 해보고 싶은 컨셉은 수트. 수트? 멤버들 중에 첫 인상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은?
강다니엘. 형제 핸드폰 배경 화면은? 팬분들이 그려주신 그림? 요즘 보는 드라마는? 없다. 뭐 뷰티 인사이드 재밌는데. 하루만 변신하고 싶은 인물은? 아이언맨. 음방 전에 꼭 하는 행동은? 몸을 쓴다. 나는 멤버들 중에 땡땡과 가장 비슷하다. 성은? 얼굴이 비슷하긴 하지. 맞아요. 키도 비슷하고. 뭐? 강다니엘 씨 첫 인상 어땠어요? 그 안 좋았던 거보다는.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아니. 그렇게 완전. 괜찮아요. 완전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자리에 앉을 때 한 명 한 명 앉을 때 그 이제 그 무리들이 M형들 아니 그분 당황했지 나. 나도 좀 무서웠어요. 왜 니엘 형이 막 근육도 이렇게 있는데 막 이러고 약간 아마 그 여기가 나시였잖아요. 나시에 핑크 머리하고 네. 이렇게 막 다 같이 약간 청자켓 약간 그런 맞아. 터프한 느낌에 다 같이 와가지고 막 우르르르 우르르 약간 시끌벅적하니까 좀 이렇게 무서웠죠. 갑니다. 자, 영화관에서 일반 팝콘, 캐러멜 팝콘. 저는 반반. 나는 아침형이나 아니면 저녁형이다. 나는 저녁형.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윤지성. 뭐야? 되게 철학적이었다 방금. 내 닮은 꼴은? 내 닮은 꼴? 펭귄? 요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사랑해. 괜찮아. 단체 톡방에서 말이 많은 편, 적은 편? 적은 편. 멤버들 인맥 중 부러운 사람은? 없다. 가장 최근 통화한 사람은? 엄마. 휴대폰 벨소리는? 기본 벨소리. 와, 뭐야? 아, 되게 슬펐어, 나 아까 그 듣고 싶은 말에서. 요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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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아무도 몰라. 그냥 아무도 몰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지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냥 뭐 많은 말들을 많은 의미들을 좀 담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괜찮다는 말. 그리고 진짜 웃긴 거 알려줄게. 그 며칠 전에 이제 부산 원아시아에서 조금 아팠어. 그래 나 아팠는데 진짜 아팠어. 휴게소 나가가지고 뭘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괜찮아. 야. 아 이거 비밀인가? 야 괜찮아. 아니 근데 갑자기 우동을 시키더니 막 이렇게 우동 하나는요. 내한테 갑자기 하다가 사람들이 주먹밥 시키니 갑자기. 저도 주먹밥 하나만 수라해서 아픈 게 아니야. 아픈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지. 아플 땐 아프더라도 먹을 건 먹고 살자.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쑥스리잖아. 시작. 요새 쓰는 바디워시 향은 복숭아 향. 내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 그 복숭아 친구. 내 알람 소리는 전파 탐지기. 내가 최근 홧김에 구매한 물건은? 복근 운동기구? 진짜 그거 왜 산지 모르겠어. 복근 운동기구.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멤버는? 배진형. 내가 뽑은 우리 팀 연습벌레는? 배진형.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것 같은 멤버는? 형민현. 제일 잘 일어나는 멤버는? 형민현. 은기 많네요. 어디 갔어? 이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안 들린다. 이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안 들린다. 태극기 휘날리며. 나는 집돌이, 박돌이. 집돌이. 나는 심심할 때 뭐뭐 한다. 게임하고 영화 본다. 제일 감당하기 힘든 멤버는? 이대휘. 돌잡이 물건은? 마이크. 먹어도 먹고 싶은 음식은? 치킨. 지웅군. 네. 대휘가 어떨 때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감당 못할 때 뭐가 있나? 대휘가 감당이 안 된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훈이 많이 좋아해 줬나 보다, 대휘가. 3, 2, 1, 고슛! 해외 스케줄이 있을 때 꼭 챙기는 물건은? 캐리어. 그렇지. 피자 끝부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멤버 단톡방 이름은? 101. 멤버들 외에 친한 연예인은? 세븐틴 형들. 멤버들에게 불리는 별명은? 방구진. 나의 징크스는? 아, 제가 말하는데 왜 넘어가요? 형! 넘어가. 나의 징크스는? 나의 징크스? 징크스가 뭐지? 나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배가 아프다. 방구가 마렵다, 형. 긴장하면 방구가 마려. 내가 말하는 우리 팀 첫인상, 현인상. 처음에 첫인상은 너무 멋있었고 지금은
더 멋있다. 오 해줘야죠. 멤버들에게 불리는 별명을 본인 입에서 안 나왔고 이제 다른 멤버가 대신 말해줬는데 인정하시나요? 형. 지켜달래. 아, 너무 귀여워서 나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조금. 귀여워. 조금이야 조금.